미기지십니까? 아니요. 아, 저 이 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어디 동이 어디 팔려가는 것 같아요. 정말 들 것이겠다고요? 밑에 바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없어요, 그렇습니다. 없어요. 이게 맨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바퀴가 바퀴 없고 이런 완전히 마찰이 바닥이 다 닿는 거잖아요. 맞아요. 마찰력이 없죠. 예. 네. 저기 그러면 소정 씨가 타시고 붐 씨가 한번 끌어보세요. 아, 어떻게 타?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스타킹. 부위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위별을 하면 그러면 내가 족발을 먼저 넣고. 그렇지. 예? 박정사. 정사. 오. 박정사. 정사. 오. 이야. 이야. 야, 이게 스타킹인데요? 정말 원룸인데요? 여러분, 아, 감독님, 그렇죠. 요 샷 좋아요, 요 샷. 저 보세요, 강호동 씨. 자, 일단 제가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조거시 한번 나와보세요. 검지거든요. 이걸 한번 끌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인지 힘이. 본인에게 오는 힘이 어느 정도.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안 끌려, 진짜로? 안 끌려. 에이, 진짜 장난하지 마시고요. 진짜 안 끌려요. 봐주는 거 아니야? 봐주는 진짜 거 아니야? 안 끌려요. 진짜 보여. 아니, 제가 힘이 좋으니까 제가 한번 끌어보면 안 돼요? 예, 그래, 봐요. 어우, 힘하면 창민이지. 아니, 근데 끌 수 있을 아니, 것 같은데. 창민 씨가 먼 꿈을 말도 안 되죠. 하나, 둘. 자. 아니 이게 그냥 어디 박혀 있는 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 진짜 보여요. 자, 자 도전 뭔가요? 러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있는 것도 힘들어. 걸도록 하겠습니다. 걸었습니다. 세계 최초 강호동 머리카락 굴기 시작. 와! 코리아 시작. 와! 코리아 시작. 아니 엉덩이에 어떻게 바닥에 제 살이 밀려가지고 이 마찰이 느껴질 정도로. 강호동 씨 평소에 이렇게 누구한테 끌려가 본 적 있어요? 두 살 이후에는 누구에게? 아니요. 두 살 이후. 예. 지금 한마디로 질질 끌려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쌀을 들어올리고 네. 냉장고를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들어올리고 네.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강호동을 끌었어요. 예, 끌었습니다. 예. 다음 퍼포먼스는 무엇입니까? 잘 오토 바이크 조티세 기숭가. 오토바이 오토바이 네배. 잘 오토 바이크 잘 아트미. 네네네네네잘잘잘 하이파이브. 예. 자 오토바이 넣어주세요. 여러분 실제 상황이고요. 이거 타실 스타분들 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네 번의 몸무게를 합치면 최소 60kg만 잡아도 240kg입니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4대를 합하면요. 최소한 500kg가 됩니다. 이야. 총 최소 740kg가 되는 거예요. 최소. 거의 그 이상입니다. 이야, 잠깐만요. 이게, 아, 강호동 씨가 좀 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 자, 한번 힘을 진짜 줘보세요. 진짜로 형 온 힘을 다 줘보세요. 아예 우리 저희 이거 힘 빼고 네, 있을게요. 빼고 있을게요. 하나, 둘, 셋! 살라. 자, 기인의 몸무게가 57kg. 도전할 무게는 740kg. 예. 본인의 몸무게의 10배 이상의 무게를 머리 윗중심,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아무것도 걸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머리카락 전체가 아니잖아요. 뒷부분만. 아니 어떻게 뒷부분만으로 이렇게 걸을 수 있죠?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오토바이에 계신 사람들 걱정이나 해주십시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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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갑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제가 집중, 집중! 도전! 이야. 어 뭐야? 어 뭐야? 와! 야. 어 뭐야?